찾아가는 톡톡 카페. 아이고 그동안 저 톡톡 카페 되느라 먹고 속았수다. 오늘은 나 이거 준비해 놨으니 나 짠 한번 하고 짠다. 아 이거 석석하고 좋다. 맛있다. 금방 시작한 거 닮았지만은 벌써 이제 끝나면은 예. 어떤 시원섭섭하고 와? 너무너무 아쉽죠 사실. 너무 아쉬워요. 예. 네. 이제 헐만헐만 끝나버렸죠 이거. 어쨌거나 우리 오늘 네. 좀 약간 그간을 돌아보면서 정산을 톡톡히 해야 돼요. 아 정산. 뭐가 제일 많이 팔렸게요? 그냥 뭐 당연히 제가 개발해낸 하하호호에이드. 아니 뭐 생각보다 맛은 있었는데 네. 사실 하하호호에이드는 사장님이 제일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네.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는 네.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1위 기분조 아메리카노. 아 기분조 아메리카노. 다들 기분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커피가 느낌이 있어.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가. 아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거. 이거 누가 지었지 이름? 이거 우리 PD. 신창에서 네. 어떤 분이 이거를 기아라고 하셨나? 맞아. 해녀. 맞아. 네, 해녀 분이. 해정 씨. 신세대시긴 하다. 해나. 저걸 줄이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었는데 기아라고 하니까 좀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좀 부담 없기도 하고 아메리카는 어쨌든 무난하니 2위는 행복 가득해 라떼. 아 행복해 가득해 라떼 거의 비슷해요 아메리카노랑. 행복해지고 싶은 그 심정이 많으니까. 맞아요 시킨 거 닮아. 그리고 사실 저는 라떼를 좋아하는데 네. 배가 고파가지고 빈속에는 아메리카노보다 라떼가 맛있어요. 그리고 좀 달달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맞아요. 그래서 아.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나도 라떼로 한번 배워볼까 커피를. 좋은 생각이다. 아. 앞으로는 우리 좀 이렇게 좀 일을 바꿔가지고 아. 하는 걸로. 아. 3위 분위기 막디아또 10잔. 아. 분위기 막디아또 시킨 분들은 약간 끼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막 이러고 시켰잖아. 근데 이거 진짜 하하호호에이드는 언제 나옵니까? 이거 정확히 조사한 거 맞습니까? 하하호호에이드 이제 나옵니다. 네. 4위 하하호호에이드 7잔. 7잔! 그 중에 6잔을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 내 거 아니야. 빼고. 7잔 팔고 한 15잔 드신 거. 아. 이거 그때 양봉하시는 어르신이 네. 젊은 애들이랑 맞아.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맞아, 사드렸어. 맞아. 5위 스트레스 풀려 푸치노 2잔. 스트레스 풀려 푸치노도 있었습니까 우리 메뉴에? 사장님이 하하호호 에이드 개발하면서 얘가 밀려났어. 아 중간에 어서 접은 거. 그래서 딱 2잔 팔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다는 거네. 그러면 총 몇 잔 푼 거 꽝이미? 48분을 만났고 48잔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 48분이나 만남았지? 이야 많이 만나게 됐네. 많이 만나긴 했어요. 우리 둘이까지 왔으면 딱 50명이네. 50명이네. 아유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처음에 막 떨리멍 했신디 뭐가 제일 힘들었어 봐? 제가 제주어를 잘 처음엔 몰랐다 보니까 아. 그거를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아니 걔도 잘 알아들은 게 그 정도면 눈치죠 뭐 이렇게 표정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사실 6회 7회까지는 집에 제가 그 촬영을 끝내고 가면 귀가 왕왕왕왕 아. 했어요. 그 제주어의 그 억양이 아. 계속 귀 전화로 종일 맴돌았었어요. 그걸 제주도 말로 귀눈이 왁왁하다. 아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제가 제주에 와서 처음에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 말을 전혀 네.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택시 기사님들 말은 정말 거의 다 알아들어요. 또? 또 힘들었던 거는 뭐 PD님이 맨날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 저 돌발적으로 깡춤이라든지 제가 쭈뼛거리면 카메라 감독님 시키고 막내 감독님 시키고 안 할 수가 없었죠.
그 주위 사람들 방송 본 다음에 뭐라는 때가? 대신 부끄러워하죠. 아, 민망했다고? 혹시 집에 계신 분이? 아, 그 사람은 비판을 많이 했고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민망해하면서도 대견해 했죠, 사실은. 첫 방송 나올 때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민망해. 같이 못 봐. 그냥 나가불지. 그리고 또 육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유튜브 찾아보고 저한테 막 카톡 보내고 이러면서 너 맞냐고,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거기 가더니 애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잘할 때 되는 사람은 오실까? 많죠. 기본적으로는 잘하더라, 애썼다. 아, 진짜 애썼어. 저 같은 생초보랑 하시면서 사장님도 힘드셨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막힐 때마다 실장님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러면 이제 술렁술렁술렁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둘이서 같이 하는 진행 같은 거는 오히려 둘 다 편한 거라. 근데 왜 이렇게 처음에 째려봤어요? 네가? 막 그런 적 없는데? 너무 째려봤어. 아, 그건 얘기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 예, 눈치를 보는 거. 왜 그러냐면 얘기가 딱 들어오면 내가 말을 끊어줘야 되니까. 알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알고 이제 사장님 계속 째려붙지 나도. 그런데 어쨌든 땀도 많으시고 더위에도 약하신데 너무 애썼어요. 아예 촬영하시느라고. 뭐 힘드셨어요? 열에 너무 약해서 온몸이 그냥 열이라. 햇빛이 바로 앞으로 받으니까 여름에 이게 방송하는 게 좀 나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고요. 게다가 또 이게 방송에는 잠깐 나가지만 우리가 앉아서 토크하는 시간이 우리가 뭐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막 하니까 그 송당에서 아이고 그 조작배 짜잔 그때 아이고 이제 다 까불고 이제 맞아요. 아이고. 그날 좀 힘들긴 했어. 우리가 이제 12개 마을을 다녔잖아요. 그중에 그래도 기억이 제일 남는 출연자가 있다면? 많죠, 사실. 개인적인 삶의 얘기를 들으려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을이나 지역에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또 마을을 위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마을마다 이장님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장님은 마을 일을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만나보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을을 위해서 내 것도 내놓고 또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또 맞아. 신업 이장님. 나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그 광고, 그 먹을 때 내가 수박을 아이고 나 그날 배 아파가지고 근데 맛있긴 맛있습니다. 맞아요. 올해 수박이 좀 팔렸나 모르겠네. 저희가 홍보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 우리 이장님 말씀 잘 합니다. 처음에 나는 그치로 계단 오난 그냥 잘. 맞아 맞아. 그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수박 파시는 분들 커피도 한 잔씩 쫙 돌리고 그랬잖아요. 수박리에 물량아리 오르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 식생조사 하시는 어머니들. 부녀 회가 아니라 부녀 후원회. 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 지킴이 활동도 하고 쓰레기 주스라도 댕기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계단 탐방로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이름을 붙여주자 해가지고 편말을 거기에 곰솔라면 곰솔 그 종이 판대기에다가 써가지고 도람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저 새우란이나 이런 저 우리 물량아리에 뭐 출란이라 이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청년내 부녀회 전직 회장님들도 전부 동참을 해서 그걸 복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집안일 하죠. 반일 하죠. 이저 사업 하죠. 이거 집에서 뭐래 나는 수가. 아이고 게 뭐래 내도 게 집이 거 해동된 기사 주기 뭐 어떤 걸 거라. 처방한테 양 우리 저 나의 내일에 저 물량아리 갈 건데 농약 칠 거 있으면 빨리 해보러 강아내면 나 못해요 혼자만 해야 돼. 기냐? 기면 내일 아침 일찍강 해볼게. 해동객 그 날짜에 맞춰 하고. 걔는 몸 피곤한 걸 여기서 힐링하는구나. 그렇죠. 완전 힐링. 완전 좋아. 막 그냥 엔돌핀이 그냥 팍팍 생기고 집이 가면 해야 될 일 생각도 안 나지만 막상 집이 가면 또 그걸 부지런히 해줘. 걔는 아, 더 부지런해진다. 예. 지금은 완전 좋아. 왜 좋으냐? 여기 물량아리 딱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딱 가서 보면 360개 오름 중에서 거의 반은 그 뒤 다 보일걸.
완전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뒤 집에서 서방향 쌍 물량아리 올라가 봐. 완전 좋아. 완전. 이번 주에 와야겠다. 진짜. 아유, 집에서 그렇게 막 쌓아도 물량아리 올라갔다 오면 완전 그냥 시원한 거라. 저 근데 이거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이번 연휴 때 물량아리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어때요, 이때가? 진짜 노루 뛰어다니고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영아리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탐방객도 또 2, 300명씩 와. 근데 사람들 말도 죽어도 안 들어. 탐방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해신디 스쿠터 끝에 가는 게 거기 막은 창인데 내려가다 내게 또 안전사고 나고게. 꽃게 가지 말린 헌디만 초장가 또. 저긴 게 또 독사 같은 것도 가는 네.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춤도 안 해주게. 네. 카메라 렌즈가 딱 팍 되니까 가위가게 지잡으려고 하면 시카보든 놀래연 게. 그게 그 자기도 보호진. 아 걔는 옆에 사람도 다 놀랭 자빠질 정도로 걔 겅 말란들면 안 되주게. 시레빠 신고 다니지 말라고. 아 슬리퍼. 아무데나 저 홈보로 들어가지 마라. 새우랑 캐지 말라고. 그분들 기억나요? 열정 넘치신 어머니들. 혹시 사장님 기억 남는 분? 저는 이제 송당상회 그 기억이 좀 남거든요. 어떤 일단 이걸 하게 됐대가? 푸드트럭 하나 가정은행에 그냥 우리 감자 판 것도 조금 짜투리 남은 거 팔고 콩도 검은 콩향 팔고 치경도 팔고 처음에는 진짜 막 재밌었네. 맞아. 저기 들부축제 하는데 거르는데도 아, 축제장에 막? 네. 지역 행사할 때마다 이제 별디 다 갔다 왔어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또 교육기관에 이러는데도 아, 가서 맞아요. 강의도 들었고 맞아요. 교육도 받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량 그냥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냥 팔려고 그런 조그마한 생각을 가져거든요. 뭐 장사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웃에 나눠주는 식으로 그냥 이런 우영 파티 그런 거 갈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허전했는데 그게 마음강 뜻대로 안 돼. 막 욕도 듣고 해가니까 이제 그러나 물건도 이것도 뭐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이렇게 허가 받고 공장 짓고 기계 사오고 기름도 이리저 짬수가 기계 다 했잖아 기계도 또 사고 기계값은 뽑읍대가 기계값 못 뽑았어 아 걔나 망치 들었잖아 그 정도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대가가 나는 너무 아쉬웠다라는 게 요즘 잘 팔리질 않아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좀 잘 안 됐을 때는 가슴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초창기 때 막 그 관공서에 어디에 막 홍보 엄청 이때는 어 홍보했어 다게 잘도 날아댕겨서 공사에서 홍보 많이 해줬고 지원도 조금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보다 아직 지원도 끊기고 이제는 지원도 끊기고 그때는 뭐. 게 박스 같은 거 이런 재료들도 거의 해놨으니 이제는 그런 것도 그냥 우리 돈으로 전부 하기는 한.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예.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소문 같은 거 잘 내줘서 돼요. 그것도 진짜 쉽다. 아 이제 송당 가보난 거기 이신데 막 좁디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해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 않을까요? 예. 방송 보시고 아마 조금 그래도 더 기운이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도움도 되시면 좋을 거 담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끼리 좀 재밌게 마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되게 커졌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어머니들의 취지나 활동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마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주민이다 보니까 네. 이주민들을 만날 때가 조금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주민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만났어요. 혹시 이주민 네. 중에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함덕에서 뵀던 그 명상하는 그 사장님. 유랑인. 유랑인. 멍 때리시는 네. 분. 또 우리 저 대구에서 온 해녀. 해녀분도 있었고. 저는 그 귀덕에서. 귀덕. 아 해녀 회장님. 서울에서 온 해녀 회장님. 해녀 회장님. 야 촌에서. 그 할머니들 네 사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 인사? 아 인사. 개미 인사로 하면 나도 해녀 회장이 시켜. 인사 난 잘 해줘. 인사가 최고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인사만 하니까 삼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되게 반갑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주춤주춤하게 되는 그게 있어요. 약간 예,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걸 좀 아는데 인간이 이게 뭐냐면 모르는 분들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무상아 씨 누구의 과
예를 들면 이제 제주어도 조금 추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주 분들은 자꾸 다가가고 인사하면 예 그냥 아이고 자기 쇼북에 있는 거 다 꺼내줘.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노하우? 이 마을 그 정자나 이런 팔각정 같은 데 있잖아요. 마을에 가보면 네. 지나가다 보면 거기 저 할아버지도 막 장기 두고 계시면 걸어가다니라 아이고 소감수다 하면 아이고 누구겠고 아이고 소감수다. 사실 그럼 소감수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봉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봉사. 야 이거 딱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애가 봉사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야, 이 귀여운 일을 회장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삼촌이 때가 우리가 했거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로 받아본 거야. 헤이 그저 어린 나이 무신 회장이 꼭에 하는 사람도 오지. 옛날은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 이젠 가면 회의보래도 가야지 눈도 떠야지 뭐 공부 못해도 안 되지 다. 거기 때문에 좀 젊은 애들이 해야 되는데 혹시 그 회장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쫑까로 되는 건가? 내가 쫑까 주게 원래 쫑까 회장은 쫑까라 근데 혜녀는 저 혜녀 할래요 한다고 해서 혜녀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못 돼요 1번은 성격이 좋아야 돼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삼촌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야 돼요. 소통. 맞아요. 소통이 돼야지. 맞아요. 다가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다가갔다는 생각 횟수가 아니면 이 마을 어른들이 먼저 다가왔다는 생각 횟수가? 저는 제가 먼저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삼촌들이 저한테 먼저 왔다고 먼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 해녀분이 먼저 다가갔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인사 인사. 나 인사 깍듯하게 하거든. 이게 인사야. 야, 나도 이놈 인사 깍듯하게 하거든. 나 그렇게 배웠어요. 방금 귀덕도 얘기했지만 해녀 회장님 말고도 귀덕 향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했던 맞아. 그 자기 자녀 여기 이장 만들겠다고 나중에 자기 그게 꿈이라고 목표라고 했던 분도 맞아, 기억나요. 맞아. 귀덕 마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도 없이 이제 저희 가족만 단촐하게 내려왔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산책을 가면 이제 할머님들이 새로운 아이인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어디서 왔다라고 이제 가족이 다 인사를 하면 창고에서 막 이렇게 뒤적거리시면서 뭐 한라봉 뭐 귤 이런 거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가득 담아 주시고 가서 먹으라고 네. 그리고 잘 왔다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디움이 막 집 주고 영하는데 아니고 여기 막. 맞아요. 저도 이제 귀덕초등학교에 학교 살리기 운동에 이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행복주택에 이제 학교 살리기의 주택 안에 텃밭이 이제 마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공짜로? 네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직접 이렇게 뭐 딸기도 심어보고, 예, 고구마도 심어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나 와도. 예, 행복주택에 이제. 뭐 자녀 몇 사람 이상 이런 것도 없이. 저희는 2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난 김에 두 채 줄 거다 해. 우리 애기 5. 3채 줄 건가 2채 줄 건가. 한 채. 솔직히 마을에 그 선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다 하는데 저희는 정을 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식구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 모든 걸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내가 언제 여기 있었냐는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애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기 우리 저 말 많으신 책 사장님. 아 그분도 정말 재밌었어. 태풍 때문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요. 지붕을 새로 고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다쳤어요. 제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이게 낫진 않는 거예요. 좀 하루 쉬겠다 그랬더니 아예 푹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그 숙박업소에 청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어떡하냐 그래서 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왜 장갑을 안 끼시냐고 그래서 저는
손으로 다 닦거든요. 맨날 청소하니까. 세제를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제는 안 쓰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손으로 다 이게 두 번, 세 번씩 닦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분간 자기 남편이 한다고 좀 쉬라고 또 잘렸어요. 아,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있는데 그 우유 공장인데 거기 예. 정규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입사원서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정규직 원하지도 않고 갔는데 제가 요거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짜고 그거를 이렇게 날짜를 찍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오줌 누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한 달 일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아침에 여기 염좌가 생겨서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여기 염좌 다 생겨가지고 병가를 냈죠. 근데 아내가 당신 밖에서 일하면 안 되겠다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때는 또 책방이 조금씩 매출이 늘 때였어요. 그래서 당신 책방에만 일해라. 그래서 아내가 대표니까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방에서 일한 거는 한 이제 4, 5개월 됐나요? 저희 앞에서는 투닥투닥 싸우시고 뭐 아빠가 이랬네 저랬네 하지만 SNS 이렇게 보면서 그 가족이 엄청 끈끈하고 사실은 아빠가 하는 고민이나 이런 거에 엄청 지지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소통카페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소통.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마을에 잘 스며들었어요? 라고 질문하면 진짜 10번 중에 한 8번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기억나세요? 본인이 다가가려고 인사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저희가 약간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도 꽤 많이 만났어요. 창업으로 막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어엿한 약간 회사의 대표가 된 이금재 대표님 기억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제 조언을 막 들어서 처음에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의 이제 사업의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때 그 노하우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감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아 이거는 대충 되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요즘엔 데이터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어떤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진입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그 옆에 시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창업 전에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 온다 진짜. 머리를 너무 믿다 보면 내 감이 정확하다라는 순간이 있어. 또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일해야 되는데 내 감을 믿고 이걸 추진했을 땐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 또 감. 감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을 믿어야 된다. 네, 되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너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 판단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 감이 감이가 돼야 돼요. 감을 딱 가지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감에 의한 판단력은 내 판단력을 꼭 가져야 되지. 근데 그 대표님도 보니까 아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해. 아까 얘기했듯이 감으로만 의존하지 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감을 믿어라 하는데 진짜 자기 감도 그냥 막 미덩 던지면 안 돼. 저도 그런 감으로 좀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되니까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는 재산이 되고 있었던 거야. 점점 쌓이고.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를 다닌 시절에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팝업 기술을 활용해서 제주의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한 다음에 팝업 지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름의 이제 창의적인 기념품을 만드는 게 처음 아이템이었습니다.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손수 다 만들어야 돼서 이게 사실 이제 원가가 맞으려면 중국 공장에 보내서 이제 몇만 개씩 보내야 이제 가능한데 소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장 단가랑 맞지 않아서 제가 손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비용은 한 10,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보면 2,000원 뭐 1,000원 뭐 무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쫄딱 망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수동식 인공호흡기라고 해서 전자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원 사업도 한 4,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장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그때 쓰이는 건데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과감하게 또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패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요. 응. 아,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조금의 위기만 봉착해도 아 이거 내가 왜 이걸 왜 했지? 뭐? 그 사람 말을 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거였으면 아 이거를 무조건 이겨내야지 생각했을 건데.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거 이게 무엇이가 고민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관광학도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곳곳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올려서 아카이빙하고 이제 한번 보여줘보자 했던 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구독자가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을 내고 홍보한다는 게 되게 SNS로 채널로 한다는 게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돈을 내진 않았고 자기네 제품이라든지 자기네 음식이라고 하면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네. 물물교환이었죠,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네, 네. 우리말로 하면 행사를 가서 행사 MC를 봤는데 그거 네, 물건으로 네, 상품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벤트로 했어요.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사연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주요했고요. 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 방문자 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케이스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받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네. 필요하긴 한데 네. 또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조금 잘 설계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만 만들 게 아니고 홍보를 잘해서 좀 힘들면 한번 와봐라 라고 접근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떤 거를 지원을 받아야 될지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려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또 청년들이 귀 쫙 펴고 일어서야 또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청년들이기 때문에 가진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약간 기획력이나 이런 게 저는 또 인상이 남는 팀이 있었는데 브런치 카페 하는 부부. 부부. 메뉴 개발한다고 몇 개월이었나 몇 년을 사실은 시식회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피드백도 듣고 지금의 사실은 메뉴를 개발했던 그 과정도 사실은 들었었어요. 저희는 메뉴 개발을 할 때 정말 일일이 다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럽도 몇 그램을 넣는지 이게 펌프로 세지 않고 이제 그램수로 재서 이제 저희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 없는 메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바꾸고 계속해서 모든 계속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주스를 다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손님 이제 길거리에서 카페 오픈했으니까 드셔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팅을 해본 적도 있고요. 단골 손님들이 오면은 신메뉴가 나오면은 서비스로 드리고 이제 이거 한번 테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들은 칭찬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쓴소리도 다 해주셔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새로 보완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또 오셔서 또 한 번 드려서 이거는 저번과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이 가게의 모든 음식들을 맛있게 만드는 건 단골 손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단골 손님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맨날 시식하게. 제발 날로 먹을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계속 그들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만났으면 그 맛을 보고 아 이거는 이게 뭐가 좀 모자라다 이런 걸 내가 정확히 잡아내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얘 공짜로 날로 먹는다고. 실손통 이제 옷 많은 거리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옷가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집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맛집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 또한 뭔가를 먹으러 갈 때 되게 선택지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러게 아쉽구나. 예. 맛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직접 하고 싶을 정도로 능력만 있으면 그렇진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막 거기 장사 막 다 잘 돼 보이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브런치 카페가 이 옆집이 뒷집이 앞집이 막 생겨나면 어떨 것과.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도 사람들은 많아지고 네.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카페촌이 형성이 돼야 네, 다 같이 잘 돼야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서 커뮤니티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늘 해요, 여기는. 우리의 사상은 푸르다라는 주제로 축제를 하는 기획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사상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챌린지처럼 릴레이로 이렇게 한 명이 태그하고 이런 식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수어 챌린지라는 걸 했었는데 그 수화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은 밝고 희망차다. 이게 푸르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밝고 희망차다라고 표현을 해서 수화로 이렇게 만든 게 아까 우리의 사상은 푸르다.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된 것 같습니까? 그때 70명, 80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죠. 아, 이 축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축구를 해도 좀 프로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사실 뭐 마땅히 취업할 수 있을 만한 뭐 프로 팀이라든지 그런 데는 없었었고 저희 아버지는 일단 대학교 때까지 갔으니까 지금까지 축구를 해왔으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만뒀죠. 계속 골만 차다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너무 힘들고 또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몰랐고 사무직이다 보니까 뭐 엑셀 같은 것도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생소했고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슈가? 축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축구를 하면서 체육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는 게 그냥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공간을 계획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심을 뒀던 건 우리의 관심사가 들어가야 된다였고 특히나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존을 따로 이렇게 몇 군데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테이지까지 꾸미게 된 거고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가 전공도 했었어서 이제 영화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해서 낮에도 좀 환하게 볼 수 있는 빔이랑 그리고 여기에 영화 관련된 굿즈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벙커 침대 아래에 옛날에 영화관 꾸미는 게 굉장히 많은 로망이었어요. 그럼 우리 1인 영화관이나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 침대 위는 고양이들이 쓰고 저 아래에서는 게임하고 영화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그냥 난 침대 있고 나는 여기다 사람 식하고 하다 보면 여기 고양이지. 네, 고양이지. 아. 요즘에 이게 뭐 보면 청년들 성공해가지고 뭐 대박 사장이 됐다, 뭐 몇만 유튜버가 됐다, 이게 결과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이 그 과정이나 그 어려웠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녹화하면서 네 웃음소리밖에 안 들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지인들한테. 너 그렇게 경박스럽게 웃으면 되냐. 근데 사실 전 정말 웃겼거든요. 가는 데마다 다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은. 아, 진짜? 그래도 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함덕 저희 팬. 아. 네, 빵집 사장님. 기다려 봐봐. 아이고. 요거라도 좀 드시면 사세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경보님 팬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풀어야 될 건 못 나와 상호화분가? 아, 얼마든지 팬인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들었지. 예.
팬이라는 인 무시 방송 무시고 봐봅시다.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어떤 걸 때가 제일 재미집니까? 너무 연기 같지 않은 속내를 다 후련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게 너무 네. 좋으세요. 아. 그리고 애가 다섯이라는 것도 팬입니다. 아 그냥 그거는 재밌었다기보다 그냥 본인을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네. 아니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 제발. 예? 빵도 재밌게 잘 만들고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또 재밌던 건 저기 귀덕. 귀덕. 해녀 자꾸 나오네 오늘. 해녀 중에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관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삼촌. 귀덕의 호화 삼촌. 그, 호화 삼촌. 고성도 지 닮은 걸 이치로 그런 것이지 그게. 예, 예. 먹지도 못하는 거. 못하는 거. 한 번에 그거 가잖아. 아, 그거 보건 줄 알고 잡아. 보건 처리 알아가지고. 야, 이거 못하는 거지. 와서 이거 저거 던져볼라게.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야,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날은 기운이 왁왁한 날이라. 진짜 리얼 리얼. 예. 저는 또. 사실 진짜 웃겼던 거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뱀의 물리 어. 공작새 왔다고 했을 때랑 공작이 아 공작 찌르는 사람도 있을까? 네, 공작이 참. 우리 공작 뱀에 물려서 싸워 온 거라고 쌤. 가지고 어디다 물려서 하니까 다리에 물렸다는 거래. 근데 공작 다리가 그 닭다리하고 비슷하거든 말씀해서 그 밑에 쪽에 물렸으면 독은 안 퍼졌을 거고. 네. 근데 닭 상태는 그 공작 상태 닭이 아니고 네. 공작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어. 입원 시키고 날개 밑으로 해서 좀 수액을 꽂고 하루 반 정도 입원해서 잘 살아서 집에 갔지. 혹시 진행이 세운 거 아닐까? 설마 그 음식한테 자기가 물렸을까? 그리고 시골이니까 네. 제일 많은 거는 물림 사고가 많아요. 갑자기 막 헐레벌떡 어떤 그 어르신이 온 거라 이거 빨리 치료해 주라는 거. 이거 강아지도 안 데려오고 고양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훌딱훌딱 와가지고는 치료 먼저 해주라고 다짜고짜 하니까 삼촌 뭘 치료해 마심 한 거죠? 나 강생이한테 물어가지고 본인이 물린 거야. 그럼 왜 병원을 왜 동물병원에 오는 걸까?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환자죠. 네. 자기는 강생이한테 물리신 한 강생병원에 와야 되는 줄 알았대. 지금도 가끔씩 그런 진짜 어르신들이 이상하신. 맞아 맞아 또 있었어. 그 네. 아씨방 아 아까 먹을 뻔했네. 아 나 그 사장님도 무슨 목화 만지기만 하면 다 어디 목한다고 아시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지금도 가면 말씀을 워낙 잘하니까 바지 단 하나 줄이는데 얘기를 15분을 들어줘야 돼. 아 너무 그날도 맞다. 그랬어 맞아. 네. 질문 한번 하면은 네. 쫙 얘기하시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제 취향이긴 한데 바다목장 대표님도 전 좀 웃겼거든요. 아 그날도 무슨 게임 제안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본인이 몸이 그런데 한 번 웃지도 않으면서 팔씨름을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그런 게 전 너무 웃겼어요. 네. 재미있고 유쾌하신 분들을 자꾸 계셔야 주위에 있는 분들이 허구명 성질날 부분도 보면 에이 이거 내볼라 다음에 하면 돼 주무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 이벤트를 마을마다 가면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생각나는 거 있어 봐. 단연 깡이었죠. 깡. 깡에다가 그때 찐이야 노래 틀어주시면서 아, 춤추게. 또 분위기 막디아토로 시키는 날은 꼭 그렇게 사단이 난다니까. 그 이벤트 중에 혹시 그래도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으셨어요? 여장도 있을게 네, 여장도. 그러면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희 대표 메뉴인 요 마농 바게트를 두 분이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셔서 더 잘 표현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 벌칙은 네. 그걸로 합시다. 그거 저기 분장하기. 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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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빵에서 네. 바다 내음이 나는 거 같아. 제주산 마늘이라 그러겠죠? 저기요 저기요
싫어 정말. 반도 조각 같아. 나 나올 것 같아. 잘 어울리세요. 어떻게? 네, 은근 잘 어울리세요. 진짜 좋아하시나 봐. 전화를 엄청 받았지. 그거 나가. 왜요? 너 동생이냐? 너무 어울린다. 앞으로 건행 댕기라 아예. 지금 이거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더라. 그 금발은 좀 찰떡 같긴 하더라. 저는 사실은 그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수막리의 목사님이 제주어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르신하고 소통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 망토 도포 그거 입었잖아요. 사실 저는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입에서 막 제주어가 콸콸 쏟아져 나가신 게 맛이 우리 수막리 삼촌들 그 전에 나신 뒤 막 모랭고라도 하나도 못 하더라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신 뒤에 이제는 이 도포 있어 그냥 다 알아들 거나 앞으로는 더 자주 인사드리쿠다. 몸도 맘도 다들 아프지 말고 해. 늘 건강하십소. 언제나 평안하게 기도하쿠다. 개민 나중에 또 인사드리쿠다 예. 그거 영 잡아줘 나한테서. 그거 자 분신술 이장님. 뿅뿅뿅.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몸을 만들어드렸죠. 홈쇼핑도 기억이 남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2010년 들어내 더 힘들어. 행사도 안 하잖아요 지금 지역 행사도.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어 우리가. 초창기 때 막 그 관공서에 어디에 막 홍보 엄청 했대는. 홍보했어다게. 그때는 게 박스 같은 거 이런 재료들도 거의 해놨으니 이제는 그런 것도 거는 우리 돈으로 전부. 그러면 이제 이거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예. 송당에서 송당상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직접 키운 농산물을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오신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구니에 곱다거기에 담아 있는 거 그거 먹고 이게 소개를 해주세요. 비자오일은 우리 첫째로 저 발암물질 억제. 또 아토피 막 애기들 막 그냥 간지러워 하는 뒤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요거 사다 그냥 커피 숟갈로 조금씩 먹이고 피부에 발리면 그냥 맨지르르 다 좋아함때 냄새다. 경원한 우리 손지도 이거 왔단 발라신 뒤 너무 진짜 아토피 막 간지러워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거 발라주니까 진짜 좋더라니까. 진짜 100%. 그때 그 실시간으로 딱 콜라보로 써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인기가 확 올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 우리 너무 녹화 방송이라서 안 돼.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가상 일기예보. 수박. 네, 수박. 고민거리가 딱 보면 알다라고 이 장마가 비가 계속 와보나 이거 상해 썩어가고 있으니까 수박이. 물 차보나. 예, 그거는 제발 비가 그만 와시면 좋겠다. 요즘 같은 나는 고민이 말도 아니고 다 집이랑 앉아도. 온 마음은 밭대강이실 거야. 맞습니다. 이거 가면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썩어가는 게 나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하시. 소감수다 날씨 요정 구경보다 예. 아이고 우리 삼촌들 그동안 날씨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지 않? 이제 걱정 안 해도 됐구다. 쫘락쫘락 뿌려대던 장마전선도 저래 가버렸지 않고 양. 저기 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뻗치면서 그 햇볕이 그자 과랑과랑하게 비칠 예정이라는 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생각나는데 코로나를 무찔렀던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걸 왜 실장님이 부끄러워야 됩니까? 내가 부끄러워야지. 아무튼 그거는 좀 기억에 또 남지만 좀 부끄러운 이벤트였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조금은 해소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여가지고 저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냥 고민 해결이라 해가지고 딱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웃음으로 맞아요. 또 어느 정도 이분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잘 된 거다 얼마나지 웃었잖아 같이 그거 해. 저희 얘기가 제가 그 세화에서 신발 판매하시는 삼촌네 가게에 이렇게 물수레바 같은 걸 쓴 거 이렇게 광고 찍었거든요. 광고도 해줬고. 그거 보면서 엄마 왜 저러냐고. 저는 사장님 방송을 처음 해가지고 이런 게 방송이구나 이런 거 되게 재밌었던 거 많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껏 했는데 막 방송에도 안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혹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딱 어떨 때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막 했는데 맞아. 시킨 사람은 그걸 계속 시키고 한 다음에 끝내는 쓰질 안 해. 그때 정말 속상해. 저 송당에서요 꽃단 여자처럼 막 돌았어요. 갈게요. 휴. 너무 좋아 송당 너무 좋아. 조금 더 두실게요. 더 돌아요? 더 돌아 그냥 돌기만 해요? 네. 처음부터 잠깐만요.
어지러워. 시작. 송닭 막 너무 좋아. 너무 어지러워. 엄청 시켰거든요. 안 나갔어. 그런 거 딱 보고 이게 에 참으로. 그런 건 뭐 비일비재하지 사실은. 그리고 신창에서는 누구 잘못으로 앞치마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PD님이 안 가져와가지고 앞치마가 잠깐 하루 바뀌었다는 거. 원래 그 빤다고 그걸 가져가서 그냥 화분한 게 분위기 이상해져가는 또 그 개인 사비로 간 또 그 상호잔에서 그 두 개를 맞지도 않는 거 그냥 난 반창만 가려지는 거 어디 애기들 해놔 그 아상화 유치원들. 우리가 이 제작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거 다 골라줘볼 게 이리 전기 안 들어옵니다. 이거에 허구미 땅이기 커피 만들 때는 저기서 발전기 돌려기네 당당당당당당당당이 그때 동안 이제 여기 대본 보면 여기서 안장이 땅에 그거 꺼사 이걸 또 해주마시 또 어디 뭐 싱크대성 물이 막 컬컬컬컬 물이 막 나올 거지. 싱크대만 있어. 물 안 나고 물 안 빠지는 싱크대만. 우리가 또 이 톡톡 카페 하면서 오해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월평 갔을 때랑 신창 그다음 신엄 송당 아메리카노 세 잔 주세요. 여기 장사하는데 네, 장사하는 줄 알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타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위에서 직접 자기가 탕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말을 팔러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커피는 다 나눠주고 그 저희가 넉넉하게 사실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네, 다니면서 마을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때 우리 저 귀덕 갔을 때는 맞아 작업하시는데 사진 찍지 말고 얘 안 찍어도 됩니다 커피만 마십사 행. 그때 저 주스도 타가고.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촬영만 오면 중국집에 안 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중화 요리집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촬영 전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중국집 가자 그러면 야 나 내일 중국집 갈 것 같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중국집 가고 싶대. 왜 그런지 모르지. 왜 그래요? 우리 고PD가 중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결국은 또. 또 고PD. 근데 나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물론 화면상엔 저희 둘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그 중에 황용 선생님. 아이고 트레이너 그 자격증이 때 나니까 난 막 운전도 막 띠리리리리리 막 영을 줄 알았죠. 이걸 한번 여기 셋째 넘은 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이고 어떤 때 이거 차 한번 세우는 데만 혼 시간 걸려. 아이고 막 미안하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해서 내 나의 얘기 들은 건데 이 차를 끌고 가서 넓은 데가 막 연습했대다. 쉬는 날도 못 쉬고 본인이 막 부담됐나 봐. 이제는 막 완전 이거 좀. 아, 그게 하루아침에 잘한 게 아니었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목요일 날 촬영해놨잖아, 옛날에. 이 사람이 수요일만 돼가면 조물 못 자. 막 시름 알아가고, 막, 아이고, 내일 어떤 거 차 세우고. 괜히 또 내일 차 세울 때 왕, 미리 왕, 막 방. 맞아. 항상 미리 와 계셨어. 이 카메라가 움직이지, 또는 움직였지만 안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런 거 봤을 때 또 그 안에서 감동도 있었고.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던 걸 딱 요약행이네. 마무리하는 그 본인 심정을 딱 얘기해 주자. 오늘 마지막 촬영을 폭우에 와서 또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회 때도 함덕 폭우 되게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옷도 모르고 막 했던 거랑 그리고 첫 장면에 제가 그냥 사장님 깨우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고? 너무 생생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다. 물론 이제 이만큼 알았지만 그래서 더 제가 하는 일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겸손하고 더 배우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고민 하나 있어 나. 뭐야? 톡톡 카페 또 하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석 달 12회째까지 뭐 큰 속았다. 찾아가는 톡톡 카페.